네, 그 CNN을 활용한 엠니스트 이미지 인식 부분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했던 것은 학습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학습 과정에서 이렇게 치를 예측을 제대로 했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학습을 했으니까 테스트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를 이제 불러오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테스트를 하게 되죠. 테스트를 하게 돼가지고, 예. 지금 이제 4라는 거를 이제 그 학습 데이터에 없는 그 4라는 데이터를 테스트 데이터에다 넣어놓고 그 4라는 데이터를 맞춰봤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이 제대로 잘 되어 있으면 요런 테스트를 할때 맞출 테고, 잘안돼 있으면은 못 맞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보면 학습을 할때 아까 요 정확도가 99% 상당히 높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테스트 때는 과연 그럴까라고 이제 봤는데, 요건 좀 이제 잘못 나온 건데, 4라고 그 데이터셋에 있는 거를 이렇게 4라고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맞춘 거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떤 CNN을 활용한 엠니스트 이미지 인식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 더 이제 업로드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봐야 될 게, 여기 인공지능을 활용해가지고 그 웃음판독기라는 예제가 있는데, 요거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예. 네. 요거 보시면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요런 어떤 느낌표를 하고 이제 깃 클론을 한 겁니다. 깃 클론. 요거 이제 깃허브 사이트에 있는 이 주소. 이 코드가 깃허브 사이트에 있는 주소입니다. 아니, 깃허브 사이트에 있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그 주소를 이제 가지고 오는 겁니다. 클론이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이제 이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어떤 numpy라든지 이런 뭐 keras라든지 이런 것들을 C본이라든지 이런 라이브러리들 이런 코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불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불러드렸죠. 그래서 X 학습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들을 이제 다 불러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는 경로를 뜻합니다. 요거를 이제 눌러보시면, 여기 이제, 데이터가 나올 텐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경로를 뜻합니다. 이거를, 요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요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눌러야지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글배기가 이제 끝나면 이제 이 GitHub에 있는 요 코드 데이터를 이제 다 불러오게 되죠. 시간이 좀 걸리네요. 이것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들어왔네요, 이제. 요게 스마일 디텍션이라는 거네요. 이렇게 눌러보면, 이제 요 안에 있는 데이터들, 요걸 가지고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요 경로? 요 경로가 이제 여기가, 데이터셋이니까 여기겠죠? 예. 여기고, 여기서 이제, 여기 안에 이제 요런 데이터들이 있는 거죠. 엑스트레인, 예, 여기 이런 식으로 엑스트레인이 있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불러드립니다. 쭉 불러드리고, 예, 이게 끄면 이제 이렇게 안 보이게끔 할수 있고요. 다시 이렇게 누르면 이제 보이게끔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쭉 보시면 지금 이건 요거 이제 그리는 겁니다. 요거 I'm sure라는 게 그리는 건데 그레이로 그리겠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0이라는 것은 웃지 않는 거고요. 1이라는 것은 이제 웃는 거를 이제 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넬로도 쓰고요. 액티베이션 함수로 시그모이드 쓰고 예, 그다음에 최적화하는 데서 이제 아담을 썼죠. 그다음에 노스는 이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쓴 거죠. 그래서 쭉 이제 요런 그 코드에 대한 이제 결과값을 보고요. 모델을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이제 학습을 하죠. 이런 식으로. 아까 했듯이 이제 학습을 이렇게 합니다. 노스는 처음에는 이제 높다고 했죠. 그러니까 점점점 떨어져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확도는 올라가야 될 테고요. 아큐레시는 이제 올라가야 되겠죠. 내려가면서. 학습을 계속 하면서 정확도는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중요한 건 최종적인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90%. 그다음에 노스는 이제 0.3 이렇게 떨어졌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프린트를 했습니다. 프린트를 했을 때 여기 이제 0에 대한 확률, 이게 확률이 높으면 좋습니다. 이거 이제 1에 대한 확률. 그러니까 1이 웃는 거고 0은 웃지 않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제 결과값입니다. 어큐러시는 90%죠. 예, 90%입니다.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다시 이제 인포트를 하고, 그리고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예. 쭉, 이렇게 보시면, 예, 최종,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0은 웃지 않는 거. 요거 이제 컬러, 그레이를 이제 다시 컬러로 이제 바꿔서, I'm sure를, 그러니까 그려본 겁니다. 웃는 거. 1이 웃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그런 이제 세이브를 하는 거죠. 쭉, 패딩도 하고요. 패딩이라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압축하는 거잖아요. 어떤 큰 데이터를 이제 압축을 하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손실을 안 시키면서 이제 압축을 하는. 그래서 파라미터 값을 줄여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뭐 그럴 때어좀 빨리 할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오버피팅도 이제 방지할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IMC를 하고요. 네, 이런 식의 이제 것이 이제 그 해피 하우스라는 건데 일단 이런 부분들은 그 앞으로 이제 차차 알아나가면 되고요. 일단 대충 아 이런 거구나 이런 식으로 어떤 코드를 가지고 딥러닝을 학습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이런 결과값을 내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